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 새의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옵션 만기일인데 큰일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소식이 몇 개 있는데요.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길이! 자, 오늘 코스피는 0.2% 상승, 코스닥은 1% 하락으로 코스피는 뭐 괜찮은 모습을 나타냈으나 코스닥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는 당연히 월요일날 많이 급등했던 2차전지가 오늘까지 조정을 받으며 코스닥의 하락을 또 이끌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코스피만 보면은 이제는 좀 바닥을 다졌나, 다시 이렇게 상승해 주나, N자형 보여주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고, 3전도 오늘 7만 300원에 마무리. 다음으로 코스닥은 오늘 또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랫꼬리를 살짝 달아줘서 그나마 다행인 듯 합니다. 오른쪽에 보다시피 코프로 BM도 하락을 하긴 했으나 아랫꼬리를 달면서 살짝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내일 혹시나 양봉을 나타내 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은 당연히 가져올 수 있겠죠. 다만 내일 또 하락한다, 그러면 진짜 야 이거 공매도 금지 하루 천한가 보다 라는 생각에 무게가 실릴 듯 합니다. 매도를 보겠습니다. 매도가 나쁘지 않았네요. 개인 3천억 매도, 외국인 2700억 매수, 기관은 눈치 보기, 연기금은 600억이나 매도.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지만 연기금은 또다시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연기금 오늘은 뭘 샀나? 삼성, 물산, 두산 로보틱스, HMM, 하나 에로스페이스, 카카오를 매수. 그 반면 매도한 거는 삼성전자, 셀트리온, LG화학, 두산에너빌리티, SOE를 매도합니다.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4.5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고요. 이 와중에 유가도 많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매도 금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매도 쇼커버 쪽에 영향을 계속 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랑 유가를 보면 환율은 1311원, 유가는 무려 75.33달러로 계속 떨어지는 모습.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 1.5% 상승, 상해는 0.02% 상승, 항셍은 0.2% 하락으로 니케이는 좋았는데 한국은 좀 나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옵션 만기일이라서 우리가 그거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내일은 오늘 못 올라간 만큼 좀 뜨거웠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미국 선물은 소폭 상승 중, 그리고 선물 옵션을 보면 외국인의 3천억대 매수가 나타났습니다.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삼성 SDI, 메가터치, 컨택, 비아이 매트릭스, 코스타 레버리지, 큐로셀, 포스코 퓨체, 포스코 인터내셔널, 메디톡스, 파두, 하이브를 매수. 다음으로 외국인은 삼성전자, 에코프로, SK이닉스, 카카오, 삼성물산, 위메이드, KB금융, 아모레퍼시픽, LX세미콘, SM, 네이버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삼성물산, 기아, 위메이드, 포스코퓨체엠, 포스코홀딩스, LG노텍, 하나에어로스페이스, CJENM, HMM을 매수합니다. 출정입니다. 내일은 스트레이키즈와 에스파가 컴백하고 JLK의 AI 뇌경색 진단기기가 일반인에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JYP, 펜오션 등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월요일입니다. 에이징랜드, SY스틸텍, 한국스펙이 상장을 합니다. 일단 내일 청약하는 거 한번 봐야겠죠. 에코아이가 KB에서 내일부터 청약을 하는데 경쟁률을 봤더니 충격적입니다. 무려 75-1. 와, 진짜 공모주 시장 박살났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고, 더 충격적인 게 조금 뒤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름들이 보셔시피 참여 기관 건수도 850건밖에 안 되고 보통 1500건, 1800건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반토막이 났고 경쟁률도 최악인 걸 확인할 수 있는 이 와중에, 다만 참여한 기관들은 공모가 상단이 34,700원인데 4만원 이상을 써낸 기관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모주 많이 해서 알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몇몇 기관들이 높게 쓴 게 그냥 이렇게 반영된 거고, 단순히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원래 건수가 이거보다 2배 이상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청약 자체를 안 했다는 거는 공모가 하단의 가치도 없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보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 결국은 이건 보고 야 4만원 이상이 뭐 50%가 넘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의무 확약은 3.9%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나저나 왜 기릿이 이렇게 혓바닥이 긴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아이 KB에서 진행하고 기관 스위치 결과가 75-1, 850건밖에 안 되는데도 야 공모가 상단을 때려버렸습니다. 야, 에코프로 BM보다 더한 애가 나왔어요. 에코프로 BM도 공모가 하단으로 나오면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런데 요 친구는 얼마나 자신이 있는 건지 기관 수혜체 결과 폭망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상단 마이웨이를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야, 이럴 거면은 기관 평가를 왜 하는 거야? 그냥 자기 맘대로 써내가지고 자기 맘대로 나 백조 할래요 이렇게 말하면 되지. 진짜 이런 말이 여기저기서 나올 정도로 충격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약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개인 투자자가 전부 다 한몸이 되어서 전부 다 싹 다 보이콧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또 이 와중에도 청약하는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배짱을 부린다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알기에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만약에 개인 투자자가 싹 다 보이콧해서 에코아이가 공모를 하려는 그 물량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물량을 받아갈 사람이 없으면은 KB증권이 전부 다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그런 경우가 한 번 정도 나타나서 공모주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당연히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의료 AI, 게임, 가상화폐. 자, 오늘 의료 AI가 좋았습니다. 루닛, 무증 권리락 효과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루닛 5% 상승, 뷰노 2% 하락. 게임 관련주 오늘 또 뜨겁습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장 이슈가 나오며 위메이드 8% 상승, 위메이드 플레이 4% 상승. 엑토즈 소프트 상한가 도착, 컴투스 홀딩스 5% 상승, NC 소프트 1% 상승, 넥슨 게임즈 1% 상승. 슬금슬금 기업마다 다르지만 겉토양을 조금씩 내보내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좋았습니다. 두나무 대주주가 무죄 확정 소식이 나오며 위지트 24% 상승, 우리 기술 투자 6% 상승. 메타버스가 좋았습니다. 로블록스가 주가가 많이 급등하면서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NP 3% 상승, 뉴프렉스 9% 상승. 미용의료기기 다시 신고가를 향해 가는 걸까요? 비올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JCC 메디칼 6% 상승, 비올 5% 상승. 어제는 클래시슨과 그 친구가 급등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친구들이 상승합니다. 스텔스 물질 관련주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ADM 코리아가 새로운 관련주로 등극했다고 하네요. 화승코퍼 7% 상승, ADM 코리아 상한가 도착. 화승 R9는 9% 하락합니다. 2차전지는 전체적으로 나빴습니다. 엘젠솔은 2% 하락, 포스콜딩스는 0.8% 상승,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빔은 각각 1% 2% 하락합니다. 진짜 하루 천하일지, 내일이 거의 뭐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내일은 상승해줄지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는 조금 갈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SK하이닉스 0.3% 상승, 하나마이크론 1.7% 하락. 그리고 파두 오늘 하한가에 도착합니다. 실적 쇼크가 나왔고 진짜 이것도 충격적이죠. 매출액이 나왔는데 그게 와 3억이 나왔답니다. 3억. 한 분기 동안 3억, 그러니까 한 달 동안 1억을 벌었다는 건데, 참고로 파두가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다시피 대여급이었죠. 1조가 넘는 회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한가 가도 1조 2천억이 육박하는 회사인데 그런 친구가 한 달에 1억 벌었다는 거는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그리고 항공주가 슬금슬금 상승한답니다. 최근 유가도 하락하고 이제 또 환율도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항공주의 세상입니다. 대한항공 4% 상승, 에어부산 3% 상승. 아이폰이 좋았습니다. 15 시리즈 판매가 양호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LX세미콘 10% 상승, LG이노텍 3% 상승. CJ E&M 어제 호실적 내면서 오늘 또 상승합니다. 5% 상승. 오늘 상장 갭이 많습니다. 메가터치 처음에 커피값 정도를 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BI 매트릭스는 조금 오르다가 쭉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컨택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쭉 빠졌고, 큐로셀 같은 경우는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그렇게 뜨겁진 않았습니다. 공모주가 확실히 침체기에 접어들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침체되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싹 다 욕심을 내니까 자기 가치가 그만큼 안 된대도 나 이만큼 받고 싶어요 하니까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가 먹어야 될 치킨이 다 없어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균등 결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NH 하이 전부 다 4개 정도를 받을 수 있고, 비례 한 주를 받는다면 22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결과를 보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약 37만 명이 참여했고 증거금 3.3조,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라고 보기에는 부산 로보틱스랑 비교하면 증거금이 10배나 차이가 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황정리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